오늘 하는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 스가랴서 14장 6절. 그날에는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 후에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실질적인 왕국을 세우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왕국이 어떻게 돼요? 이리 오는 거라. 사람들은 안 믿어. 실질적인 왕국이 여기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쵸?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5절을 그랬죠? 그날에는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 그러나 주께 알려질 한 날이 있으리니 주님께서 한다. 그날은 주님께서 알리.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되리라. 빛은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제일입니다. 그 주의 시간은 타이밍은 저녁이 시작이라. 그렇죠? 저녁 이브닝 앤 모닝. 창세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이브닝 앤 모닝 이렇게 나. 그래서 이브닝 때문에.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되리라. 8절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리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이제 재림 주님께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의 모습이라. 지금 그 예루살렘 지역이 얼마나 황폐해. 지금 뭐 가꾸고 이런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예, 지금 뭐 여러분 여기 사막지대라는 것보다 예, 더 날 거 없다. 그러나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리니. 에스겔 47장에도 나오죠. 에스겔서 에스겔 47장 40장부터 48장까지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써 천년왕국 때 그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 지역이 어떻게 나눠지고 모든 것을 벌써 말씀해 주셨죠. 성경에 에스겔 47장 8절부터 보면 에스겔 47장 8절부터 보면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그렇죠?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며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그래서 지금 황폐한 지역이 강으로 인해서 예, 비옥한 그런 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명이 발달할 때 꼭 어디서 발달해요? 물을 중심으로 발달한다. 물이 없으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는 그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47장에 그 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온 땅이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치리하는 거 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죠. 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이 땅에서는 자기네들이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천년 주의자 아닌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 킹덤을 진다. 그래서 우리가 킹덤 빌더라는 킹덤 빌더들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도래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왕국을 설립하는 그런 앞잡이 노릇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같은 데 좀 그런. 왜?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이 땅에서는 자기네들이 치리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아가 거절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거 안 믿는 사람.
주께서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하늘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세상의 신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세상의 신. 그러나 나중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실질적인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우선 내 구절도 보죠. 시편 67편 보세요. 67편.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보셨어요. 수십 구절, 수백 구절을 찾는데 스칼에서 공부하면서 다 모든 게 계림과 천연 대할라 이렇게 있죠. 시편 67편 4절부터 보면 시편 67편 4절 오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이는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하시며 땅 위의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땅 위의 민족들. 예? 즉 땅 위의 민족들을 통치해요. 땅에서. 땅에서. 그 다음에 6절에 그때 땅이 그 소산을 낼 것이요 하나님 그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끝도 주를 두려워하리. 땅이 땅 지속적 실질적으로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네. 47편 시편 47편 47편 시편 47편 2절 보세요. 47편 2절 지극히 높으신 주는 두려우신 분이시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신 위대하신 왕이시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땅을 통치하신 위대하신 왕이시라. 그가 그 백성을 우리 아래 우리가 누구 주시죠.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민족이 유엔이요. 유엔. 지금 유엔이 이제 거의 다 유엔에 속하죠? 전 세계가 하나의 유엔으로 모였다.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주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업을 선정하시리니 곧 그가 사랑하신 야곱의 탁월함이라. 야곱의 탁월함. 그래서 모슬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스마엘 족속이 아니라 야곱의 탁월함. 야곱의 열두 지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네. 하나님께서 함성과 더불어 주께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올라가셨도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 우리의 왕께 주이시라. 우리의 왕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가 주이시라. 여러분들이 개역 성경을 보면은 헷갈립니다. 개혁성경에는 주시들과 이방민족과 구별이 잘 안 돼. 곳곳에서. 여기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이 된다. 민족들은 우리 발안에 곳곳. 그쵸? 분명하게 이방과 유엔과 그다음에 주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우리의 왕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있죠? 실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땅이 나옵니다. 그쵸? 명철로 찬송.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방을 치리하시며 유엔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에 보좌에 앉으셨도다. 다윗의 보좌. 마태복음 25장 31절이에요. 그렇죠? 저기 땅 위에 주님께서 와서 보좌에 앉으신 마태복음 25장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쵸? 영광의 보좌. 지금 그 앞에서 거룩한 보좌라고 했죠? 이것을 말해요. 영광의 보좌라고. 다윗의 보좌.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래야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그쵸?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직접 민족들을 하나하나 갈라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 안 믿어요. 성경이 있는데도. 자, 그 보좌에 앉으셨도다. 시편 47편 8절에 거룩하심에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방을 치게 하시며. 그다음에 9절에 보면 백성의 고관들이 함께 모였으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땅의 방패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도다.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백성의 고관들이 함께 모였으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 자, 그 개역성경에 뭐라고 쓰나 보세요. 개역성경에 시편 47편 개혁성경을 보면 천년왕국이니 대한란이니 이스라엘의 회복이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47편 지금 8절 9절이죠. 자, 9절에 보면 잘 보세요. 그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 보세요. 열방의 백방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얼마나 틀려요? 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너 이분이란다. 즉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열방하고 그 민족들, 여기는 열방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즉 유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런 것들을 구별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세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다음에 이사야서 12장 보세요. 이사야서 12장.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뭐 다 개혁성경을 우리가 다 일일이 비교하지 않지만 일일이 비교하면 엄청난 게 틀린 그런데 똑같다는 지금 한국 목사들 이사야서 12장 이사야서 12장 1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시라. 그러니까 한국 그 개혁성경을 보면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이 개혁성경을 다 교회에다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성도들. 자기네들이 자기.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주이시죠.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니 주께서 내게 노하셨을지라도 이것도 한국 목사들은 성도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교회 정말 맞아요. 주님께서 주이시한테 노했다. 그쵸? 2000년 동안 내게 노하셨을지라도 주의 분노는 돌이켜졌고 2000년 뒤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이걸 어떻게 그 개혁성경 가지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에다 적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뭐 그러죠? 아 하나님이 나한테 노하였고 그 다음에 분노를 돌이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리.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재림이죠.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 주님만 하니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그렇지? 나의 구원이.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구원이 되 주이시라. 그다음 구원이 되시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제일 여호와 제이라. 여호와 saves,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가 주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생명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리라. 사제 그날에 너희가 말했거든. 계속 그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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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성경에. 제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말하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주께 노래하라. 얘는 그가 탁월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이 온 땅에 알려졌다. 땅에, 땅. 네? 온 땅에 알려졌다. 천년왕국 때는 더 이상 미션어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통치한단 말이에요. 선교사 보낼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그쵸?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전 세계에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통치자들이 다스리는데 무슨 선교사가 필요해요? 6절에 너 시온의 검이라 그렇죠? 시온의 검인 주시들과 소리 높여 외치라. 이는 내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위대하심이라. 즉 시온의 주님께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거한다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쵸? 어떻게 변경시켰나 보죠. 변경해서. 이사야서 12장 6절에 봅니다. 5절부터 볼게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온 세계. 이 땅에서 통치하신 온 땅에 알려줬다. 알게 할지어다. 예? 알려줬다. 말이 안 돼. 미래에 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년 왕국도 여기서 알 수가 없는 거고, 천년 왕국 때에는 벌써 전 세계에 올려서 선교사가 필요 없는데, 개혁성경에서 알게 할지어다. 계속 스프리칭하는 게. 이런 책 가지고 진리를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무식하니까 에이 성경이 똑같아 이런.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감하려면 무식하라고. 그래서 마귀의 놀이감이 되는 놀이개가 되는 육조령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서 크신.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아니라, 내 가운데 계시니라. 예? 즉, 주님이 시온의 거민들과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승계성경? 그럼, 개혁성경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건지. 그런데도 그 성경을 고수하고 있어. 저주받았어. 저주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칼 14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왕이.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여호와죠?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즉, 이 땅에, 직접 여호와께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삼위일체를 이 사람들이 그거를 머리로 이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은사주자는 성령 그러면 하나의 전기 같은 영향력 그런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주라고 주 성령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격체가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두 가지 이단이 있는데 한 이단은 모두가 다 예수예요. 아버지도 예수고 아들도 예수고 성령도 예수고 그것도 틀린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예수? 하나의 아버지, 하나의 아들, 성령 하나님,
생인교체 한문의 여한을. 그 다음에 그 저가 한 사람들은 여호 극단적인 사람 여호와 제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가시라 이렇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이오빌리버는 세인격체가 한 분의 여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하나의 아버지도 하나님. 사실 여러분의 몸은 영이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의 아버지께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성령님께 뭐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 분명히 세 인격체가 다르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두뇌로 자꾸 그걸 이해하고 그러려니까 힘든. 자, 그날에는 한 번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에 나오는 주, L-O-R-D, 대문자로 쓴 여호와, 주랑 틀리래. 왜 신약에는 L-O-R-D를 소문자로, L만 대문자 쓰고 O-R-D는 소문자로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했더라. L-O-R-D가 뭐? 대문자 여호와. 예수님께 여호와 말하는 만주의 주.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 아니고서는 어떻게 정확한 교리를 알 수 있어요? 없는데도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개역 성경 여러분 여호와 증인 성경이 개역 성경이 똑같다 거의 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여호와. 주라고 안 나와. 킹제임 성경만 주라고 나와. 그러니까 주, 구약에 나오는 주랑, 신약에 나오는 주랑, 우리는 매치가 돼가지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예요, 구약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랑, 신약에 나오는 주랑, 예수님이랑 틀린 걸로 해요. 그러니까 피조된 신이라고. 그 변개된 성경의 문제점을 여호와라고 왜 쓰냐? 구약에 주라고 다 마귀의 계략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 마귀들이 변개시킵니다. 자, 주님께서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에스겔서 48장. 계속적으로 에스겔서 44장부터 48장. 천년왕 때에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뭐냐. 그 성읍의 이름이, 그 주님을 따라서 만든 성읍의 이름이 뭐냐. 에스겔 48장에 보면, 동편, 남편, 서편. 그래가지고, 문과, 그 다음에, 규격들이나, 도성과 대문들이 나오죠? 에스겔서 48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35절에. 그 사면의 규격이 18,000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조호바 샤마라, 샤마. 우리 히브리서 배운 형제님들은 샴이라면 대여라 거기 그렇죠? 샤마. 그래서 여호와 샤마 주께서 거기 계시대. 주께서 거기 즉 여호와 하나님 L-O-R-D 대문자란 말이야.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여호와 샤마라
그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셔. 베로산. 자,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는 예수님 말씀. 여기서 왕이 되신다 했어요.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시간 될 때까지 몇 구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보세요. 지금 별로 안 되는 14장을 스칼에서 공부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구약을 여기서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 이 유엔이요. 그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나라를, 이 세상의 나라를 결국 나중에 누구한테 속해? 지금도 세상의 신이 사탄에서 속하는 실질적으로 그 땅에서 사탄의 정부. 실질적으로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대안한테 직접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인간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탄의 정부를 하는 이 세상의 나라들이 그 다음에 뭘로 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하게 예, 세상의 왕국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무천년주의자들이 전천년주의자 빼놓고 모든 그 칼빈주의 뭐 가톨릭 장로 모든 사람들 그 몽창 다 합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거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 사탄의 왕국을 자기네들이 차지하는 결국에 그것은 자기네들이 사탄의 수화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 왕국을 다스리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어떻게 돼요? 협의된. 그래서 저번 때 그 육군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요번에 노영재님 그 2탄을 나한테 이메일 보내줬는데, 그걸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 군대에 지금 장교들에게 전천년주의를 믿고서는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을 이끌어갈 수 없는. 군대 리더가 되려면 전천년주의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왜?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세상은 사탄의 것이고 이건 망해야 되고 유엔은 망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서포트해야 되고 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만약 미국이 그 군대에 있는 리더들이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전 세계를 결국에는 싸워야 돼. 전 세계와 싸워야 돼. 유엔과 싸워야 돼. 왜? 유엔은 세상의 왕국을 계속 팽창하는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 미국은 하도 전천년주의자들이 많으니까 오죽하면 군대에서 지금 그거를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어, 장교들한테. 근데 그 장교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전천년주의자라고 그러고. 지금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장교들 간에. 그 안에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뭐 소수겠지만, 그래도 백티스트들이 얼마나 많아요? 백티스트들은 다 전천년주의자. 독립침례교회 백티스트. 그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 장교들 중에?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완전히 전천년주의를 믿지 말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 받아들이겠어요? 아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금? 미국 군대 이제 앞으로?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천년주의자들이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고 리더들이 되고 정치인들이 전천년주의자가 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랑 결국에는 원수가 됩니다. 미국의 이득을 가졌어요. 없다.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지금 목사들 아무것도 오늘 참, 네. 참 한심하죠? 세상의 왕국, 사탄의 왕국 편에 서가지고, 미국 군대에서도, 믿지 않는 군대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큰,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이 정치와 앞으로 세계대전과 이런 모든 것을 관찰하다가 지금부터 푸시하고 있는데, 한국 목사들이 그런 부분.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틀린데, 그리스도 왕국은 앞으로 미래에 오는 거예요. 이제 곧 온다고.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 했어. 그 다음에 134편 보세요. 134편. 얼마나 모르는 게 마음 편하겠어요, 그쵸? 모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104편 보세요. 3절 보세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주시기로 합니다. 그쵸? 시온에서 복주시기로 합니다. 66편을 보세요. 자, 66편. 1절부터 보면, 너의 온 땅들아, 시편 66편 1절, 너의 온 땅들아,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지르라. 그 이름의 명성을 노래하고, 그의 찬양을 영화롭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주의 능력의 위대함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하리이다.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리니. 지금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니? 아니라고.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해요, 지금? 아니라고. 그러나, 그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께 복종하리이다. 그가 온 땅에 주를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하라, 셀라. 시편 72편. 2절부터 보면 시편 72편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이다. 4절, 그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판단하고 궁핍한 자의 자손들을 구원하며 압제자들을 처분수리니. 그 다음에 9절,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앞에 절, 예수님이죠. 모하메 앞에 절하고요.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라. 그 다음 7절, 정녕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 17절,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해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자, 시편 2편 8절 보고 마치자. 시편 2편 하여간에 이 성경은 가장 많은 주제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왕국을 건설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초림이 아니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초림이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비참한 모습으로 그 쓰레 같은 인간들한테 죽는 모습이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초림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합쳐도 재림에 있는 구절들보다 적단 말에 훨씬 더 몇십 배, 10배, 20배. 그 하나님한테 관심 있는 건 재림하고 그 다음에 왕국 설립하신. 그러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2절에는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했죠. 기름 부음이 크라이스트.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우수실 것이오.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 주님께서 이제 나중에 비웃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절에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리.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내 왕을 세웠도다. 예수님이라.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 예수님 이제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8절에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포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엄청난 독재자가 나타납니다. 히틀러보다 더한 독재자. 그렇죠? 절대잖아요. 절대자. 옛날에 그 왕국이 있었죠. 왕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12절에 아까 그 흙을 핥는다 그랬죠. 이제 12절은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여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록. 발 밑에 기어와가지고, 예, 입 맞춰요. 발에다. 지금 그것을 따라하는 친구예요. 소위 자기가 자칭, 예, 예수 대리자라. 그 교황. 그러나, 이제, 미래에, 앞으로 올 미래에, 모든 왕들이, 주님한테 그렇게, 발에 키스해. 자, 오늘 같이.